1라운드 꼼지락꼼지락 발가락 릴레이. 발가락을 이용해서 물건을 옮겨라. 발가락이 긴 사람은 시군죽 먹기. 아, 평소에 발가락 운동 좀 하시라고요. 2라운드 빙고 선발대. 선을 이용해서 발을 떼게 하라. 밀었다 당겼다. 아이고, 이거 참 이거 힘 조절하기 힘드네. 3라운드 몸 풀무질. 몸으로 풀무질을 해 촛불을 꺼뜨린다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아이고, 이거 완전 벌칙 게임 아니야. 4라운드 스피드 따따붙다. 빨리빨리 시간은 급 아니 승리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보단 노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유리한 게임. 대결 힐링 TV 대 모모 TV. 먼저 총룡팀 첫 번째 선수 이름 지인이 33, 26, 37 넓은 이마가 매력 포인트인 호탕한 나가씨. 성격하는 그녀를 따라올 자가 없다. 평소 힙합 스타일을 즐겨 입는 터프한 그녀의 오늘의 각오는 죽기 아니면 까부르치기. 두 번째 선수 이름 유라 30, 23, 34 힐링 TV의 엽기적인 그녀. 그녀를 보면 모두들 웃지 않을 수가 없다는데 어딜 가나 좌충우돌 사람들을 웃긴다는 유라. 그녀의 승리를 향한 집념 또한 엽기적이다. 세 번째 선수 이름 다빌 32, 25, 35 빠질 것 같은 맑은 눈을 가진 그녀. 하지만 연약해 보인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큰 노산. 신보다 더 무서운 게 깡이라는 깡순이 다빌. 오늘 그녀의 깡이 과연 승리를 안겨줄 것인가. 다음 백룡팀 첫 번째 선수 이름 소미 35, 26, 37 좋아하는 과자 이름 고소미에서 이름을 땄다는 괴짜가씨.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라면. 라면 CF 한번 찍어보는 게 소원이라는데 라면으로 통통하게 찌운 살들이 바로 오늘의 무기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그녀를 지켜본다. 두 번째 선수 이름 희선 34, 24, 34 하리수의 사촌인가? 하리수보다 더 섹시한 그녀의 별명은 보리수. 취미가 게임이라는 희성이야. 모든 게임은 그녀의 손안에 있다. 오늘 그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바닥 고기. 세 번째 선수 이름 나나 33, 24, 33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나나양의 이상형은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수 있는 먹성 좋은 남자. 콕 찍어 그룹 10의 백이성 같은 스타일. 연약하다 욕하지마. 오늘 그녀를 위해 준비된 명언 작은 고추가 맵다. 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청룡팀의 킬링 TV팀, 백룡팀의 모모 TV팀. 반갑습니다. 잘 있었어요? 네. 아, 지난주에 점수가 100점 차이, 100점 차이였죠? 100점 차이로 우리 킬링 TV팀이 앞섰었는데, 소미야, 저쪽 킬링 TV 쪽이랑 비교해봤을 때 우리 팀이 난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우리 팀이 좀 낫다, 저쪽보다? 술을 잘 마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혼자서 소미야? 소미 혼자 솔직하게 주량이 얼마나 된 거? 주량이? 아, 그냥 평범한데요. 어. 소주 한 가지만 마시면 그냥 두 병이요. 소주 한 가지만 마시면 두 병. 아니에요. 아닙니까? 나나양, 나나양. 솔직히 옆에서 지켜본 결과 몇 병? 아니 며칠 전에도 개인적으로 봤는데요. 짝으로 놓고 마셨어요. 짝으로? 진짜 짝으로 놀러 짝으로. 갔는데 예, 짝으로. 오, 선생님, 그러면 그 두툼한 그 팔뚝과 다리의 술 살래? 예, 에너지의 원천은 결국은 소주. 알코올. 알코올. 오, 알겠습니다. 이쪽에서는 킬링 TV 쪽에서는 누가 잘 마십니까? 다빈양? 다빈양 역시 운동도 잘하고 술도 잘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다빈양? 네. 시간 되시면 나중에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서 문화 한번 갈아봅시다. 동족의 피를 느낍니다. 잘해주리라 믿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시작합니다. 박수로 시작하죠. 1라운드 꼼지락 꼼지락 발가락 릴레이. 꼼지락 꼼지락 발가락 릴레이는 제한시간 3분 안에 발가락으로 물건을 많이 옮긴 팀이 승리하는 게임으로 반드시 발만 이용해서 물건을 전달해야 하며 전달 도중 떨어뜨린 물건은 인정하지 않는다. 첫 번째 도전 정여우팀.
자, 1라운드 꼼지락꼼지락 발가락 릴레이입니다. 아, 킬링TV가 이 경기를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아는데. 아이고. 지난번에 엔터채널하고 붙을 때 팀 신기록을 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오늘 하여튼. 자, 앞서고 있으니까 여기서 쐐기를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발로 하는 건 반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발가락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락으로만. 아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저 다빈양? 예? 한 마리의 인어 같아요. 아!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어. 네. 근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붕어 같아요. 이거. 농담이고. 자, 준비. 자, 준비됐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한시간 3분입니다. 시작! 가세요! 자, 발가락. 발가락. 역시, 네. 유라양은 발가락이, 네, 오리발가락이기 때문에 발가락 길이가 엄청 짧습니다. 네. 따라 뛰지 않습니까, 아깝다. 저렇게? 네. 이거 어떻게 잡어? 잘해야 됩니다. 근데 잡아주기를, 아, 떨어지면 아웃입니다. 네, 그냥 노세요, 땅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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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거 마지막 쪽에서 지금,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잘해야 됩니다, 네. 발가락, 네. 오늘 이 촬영을 위해서 모두 발을 항상 씻고 오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발가락 상태는 매우 양호하고, 네. 네. 아이고! 우리 IJ분들은 발가락에 그 매니큐어를 많이 칠하시진 않는 편이네요. 네. 제한시간 3분입니다. 네. 떨어뜨리면 다시 주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냥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떨어뜨리면. 네. 아, 어떡해! 아,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발이 말을 안 들으니? 어떡해! 네, 뭘 어떡합니까? 어떡하긴. 네, 열심히. 네, 큰일 났습니다. 지난번만큼 민첩한 행동을 보여주진 않네요. 네, 발가락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떨어지면 그냥. 너무 힘들어. 예, 너무 힘듭니다. 네, 힘듭니다. 유란양? 네, 유란양은 아, 남자친구가 없다면서요? 네. 네, 유란양 왜 없습니까?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아, 헤어졌습니까? 말 시키니까 네, 더럽게 못합니다. 아, 예, MC가 할 말이 아니군요. 예, 자. 예, 자. 계속 갑니다. 발가락 사이에, 네. 때가 끼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 농담이고요. 자, 계속 갑니다. 힘, 네, 지금 잡을 데가 없어요, 잡을 데가. 팔을 잡아라. 아, 어떻게 안 잡혀져. 우리 웬일이야. 큰일 났다. 아, 큰일 났습니다. 어떡해. 제한 시간은 흘러가고, 네. 뭘 어떡합니까, 어떡하긴. 네, 역시 볼펜은 좀 아쉽네요. 와, 역시 진이 양, 발가락의 여신. 발가락의 화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한 방에, 하나씩. 야, 한 방에 됩니다, 한 방에. 정말 빠릅니다, 예. 거의 기계적입니다, 기계적. 네.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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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엄청나게 기계적입니다, 예. 볼펜으로 개수를 좀 떼어보려는 진이야, 네. 발이 지나요. 다리에 결국은 쥐가 나는 다빈이야, 예. 네, 잘하고 있습니다. 어! 잘해주세요, 네. 네, 별걸 잡으러 봅니다. 이젠 볼펜부터 해라. 네. 그래도 진이 양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뭐 전혀 이런 게 없습니다. 떨어지면 아웃입니다. 내비두세요, 내비두세요. 자, 제한 시간 갑니다. 자, 아깝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우, 잘 하셨는데요. 자, 개수를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볼펜만 죽도록 있습니다.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 개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아, 모모팁입니다. 아, 아니, 소미양이 맨 마지막에 가고, 처음이 중요한데, 어, 가운데, 네, 나나양이 왔네요. 믿었다는 뜻이에요. 이 연기를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네. 아, 막둥이에요. 아, 막둥이입니까? 아, 아니, 예. 발로 잠깐 연습 한번 할게요. 연습하러, 연습, 시작. 연습, 어, 자, 시작. 슉, 슉. 아, 연습하다 이뻐지는 거 아닙니까? 어,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네, 됐습니다. 예. 아니, 저쪽 킬링TV를 해봤는데, 모모팁은 처음이니까. 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소미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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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왜 소미로 지었습니까? 가명이죠? 네. 왜 소미예요? 고소미가 좋아서요.
과자 고소미. 진짜요? 아,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먹던 그 참깨 크래커 과자 고소미가 좋아서 그래서 이름을 소미라고 지은 겁니까? 오, 정말 순진하고 순박한 그런, 야, 그런 멋진 모습이네요. 그래요? 특이합니다. 아니, 그러면 고소미라는 과자가 정말 옛날 과자인데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당신도 네. 30대? 아, 예, 아니. 아니요, 저 6살 때도 있었어요. 고소미가? 네. 그때 고소미가 정말 좋았습니까? 네. 아, 근데 이름 또 바꾸면 뭘로 지을 겁니까? 만약 또 바꾼다면. 참, 그럴 겁니다. 그럼, 뭐. 신라면이. 라면이? 특이합니다. 예. 나나야? 나나 형은 보라돌이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네. 알겠습니다. 왜 이름이 희선입니까? 김희선처럼. 이쁘잖아. 인터넷의 김희선. 아, 별명이 인터넷의 김희선입니까? 아니, 좀... 네. 큰일 났습니다. 자, 그냥 하겠습니다. 준비. 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그럴 수도 있지요. 자, 준비. 시작! 갑니다! 제한시간 3분. 시작서부터. 네. 제한시간 3분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네, 소미양이 과연 과자를 좋아했던 소미양 역시 한 개를 아예 잡지를 못합니다. 소미양 발을 푸르르 떱니다. 발을 푸르르. 부정타게 하지 마세요. 소미양은 좀 특이합니다. 이 멘트들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아, 떨어졌습니다. 손자 쓰면 안, 손 쓰면 안 됩니다. 소미양? 고소미양? 그 남자친구? 예. 네. 신소미로 했습니까? 왜 고소미로 하지 신소미로 했습니까? 매운신. 아 진짜 매운신입니까? 특이합니다. 특이합니다. 네, 호랑이를 지금 옮겨주고 계십니다. 소미양? 예, 열심히 하세요. 네. 소미양 남자친구 없습니까? 친구가 다 남자. 아, 예. 굉장히 하이코미디를 즐기는 여인입니다. 남자친구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친구가 다 남자예요. 이야, 대단합니다. 예. 그럼 여자친구는 없군요. 여자는 별로 안 좋아하죠? 동료예요. 여자는 동료입니까? 네. 예. 아, 대단합니다. 참 단어 선택이 아주 적절합니다. 네. 여자는 동료, 친구는 남자. 애인은 그럼 누가? 애인. 애인은 좀 만들까요? 아, 알겠습니다. 맘만 먹으면 만들어집니까? 아니요, 그 결혼 준비가 되면. 결혼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예, 대단합니다. 말 시키지 말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까? 한가해요. 아, 한가해. 예, 알겠습니다. 결혼 준비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엄마가 안 보태준다고 그래서요. 집 준비를 해야죠. 네, 엄마가 안 보태준다 그래서 집 준비를. 한 번에 하나씩만 옮기세요. 한 개씩만. 네. 야, 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페어플레이 정신. 두 개를 옮겼다니 한 번에 하나만 옮겨야 된다면서 네 하나를 손으로 뺀 신소미양 신라면과 고소미를 좋아하는 여인 매울신 고소미의 소미 네 특이합니다 네 나나야? 네 네 너무 재밌어요 그렇습니까? 아 다리 왜 절로 가? 아 근데 나나양은 이 다리가 네. 쫙 뻗은 것 같아요 고속도로처럼 저요? 네 아, 다리 이쁘다고 많이 그래요? 예, 근데 발가락이 왜 구부려 하죠? 예. 여기까지만 씻고 밑에서 안 씻어요? 아니, 다리는 쭉 뻗었는데 발가락은 다 자기 제멋대로 자랐네요. 각도를 유지하면서. 아, 왜 이렇게 태클 가는 거야? 예. 시간 안 됐습니까? 시간은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볼펜으로 조자. 주자. 볼펜으로 조자. 네. 주세요의 약자죠. 아, 네. 네. 볼펜으로 주죠. 네. 오케이, 그만입니다. 오, 깜짝 놀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개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아, 떨어뜨린 게 좀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세워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모모TV의 승리입니다! 2라운드 빙고 선발대! 빙고 선발대는 발판위에 선 양팀의 선수가 서로의 허리에 감긴 줄을 당겨서 상대를 발판에서 떨어뜨리는 게임으로 이긴 사람이 빙고판의 번호를 선택. 먼저 빙고를 선고한 팀이 승리한다.
이번 라운드 빙고 선발 때입니다. 그 선을 당겨서 발을 떼게 한다는 뜻의 선발떼. 네. 그 연승식입니다. 계속. 근데 지난주에 진이 양의 엄청난 다섯 번 연속 승. 예? 그 생각납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다섯 번 모두 이겨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무서워요. 다빈 양은 아예 무대에 서보지도 못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대단했습니다. 이번에도 진이 양과 소미 양의 그 최고의 최후의 대결을 기대하면서 아, 요 앉아있는 순서대로 나오도록 하죠. 다빈, 희선, 뭐 유라, 나나 이런 식으로. 아 유라서부터 하죠. 유라, 나나서부터 하겠습니다. 준비! 첫 번째 대결 청료팀 유라 대 백료팀 나나. 시! 줄 좀 탱탱하게 당겨주세요. 탱탱하게 준비 시작! 가세요! 오! 아, 한 방! 몇 번? 나나요? 13이요. 13번. 자, 시작합니다. 자, 다음, 다빈이요. 두 번째 대결. 청료팀 다빈 대 백료팀 나나. 하나, 둘, 셋! 오! 아, 먼저 떨어졌습니다. 나나 형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11번이요. 11번, 네, 청년. 12번. 12번, 네. 세 번째 대결, 청료팀 다빈 대 백료팀 희선. 준비, 요령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가세요! 오, 오, 아,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이야, 다빈 양? 다빈 몇 번? 몇 번? 7번. 7번 갑니다. 올라갑니다. 막아줘야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대결, 청료팀 다빈 대 백료팀 서미. 시, 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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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웬일입니까? 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2번이야. 2번? 네. 다섯 번째 대결, 청료팀 다빈 대 백료팀 나나. 네. 시, 적! 오, 오, 아! 야, 야, 이거 승부가 왜 이럽니까? 17번. 여섯 번째 대결, 청료팀 다빈 대 백료팀 희선. 이번에 이기면 승부가 납니다. 희선 양 잘해주세요. 준비, 시, 흑! 오, 오! 잘해! 아! 22번? 빙고예요. 22번? 빙고 끝! 이야! 한 줄로 그냥. 역전의 개인기! 전국 개인기 자랑! 빰빰빰빰빰빰빰. 빠라밤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 빠라밤빰빰빰빰빰빰. 역전의 개인기 시간입니다. 아, 지금 지고 있습니다, 모모TV. 네. 네, 개인기 시간에서 확실히 살려줄 수 있습니다. 잘 해주리라 믿고 시작합니다. 나나양서부터 시작하죠. 나나양 올라와 주시고. 준비. 자, 4번. 4번입니다. 4번 가겠습니다. 마이크는 저쪽 주시고요. 자, 4번 갑니다! 쏘! 반의 춤은 아니었는데 그 MC 재량으로 그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자 누구 진이 양 하겠습니다. 진이 양 올라오시고 진이 양 몇 번? 6번. 6번 갑니다. 진이 양 6번. 나가라 엄정화의 나가랍니다. 음악 주세요. 예.
본인 스스로 딩동댕으로 바람을 잡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나나요? 아, 이제 희선양? 희선양 올라오세요. 희선양. 자, 몇 번? 3번. 3번 갑니다. 3번. 2번만. 3번. 점프 어롱. 테크노다. 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예, 감사드립니다. 뭐, 지금 딩동댕하고 점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이기지 마세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아, 누가 차례입니까? 누구 팀에서 나올 차례죠? 1번이요. 저 할래요. 다빈양이 또 할래요? 네, 1번, 네. 다빈양 1번, 1번, 네. 누비디브. 제가 여태까지 봤던 어떤 여느 IJ들의 댄스와는 조금 틀립니다. 아, 무용가 나와서요. 아, 그런가? 육중 댄스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쿵쿵. 네, 아주 좋습니다. 자, 2번, 5번 나왔습니다. 누가 할 차례인가요? 누구? 네, 유라, 누구? 몇 번? 5번이요. 5번, 5번 갑니다. 5번. This is how we do it. 갑니다! 다 누구 남았습니까? 어, 우리의 소문이 형 남았군요. 자, 몇 번? 딱이야 이번. 딱이야 이번. 딱이야. 어, 디바 딱이야 갑니다. 음악 주세요. 예.
유미야, 왜 이렇게 유연합니까? 몸이. 에? 식초를 많이 먹으세요. 제가 엄마가 오징어를 많이 드셨다. 날 때? 아, 정말 잘하셨는데 점수 공평하게 100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라운드 몸 불모질. 몸 불모질은 몸으로 불모질을 내 촛불을 끄는 게임으로, 일렬로 세워진 촛불 앞에 불문을 넣고 몸으로 불모질을 내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촛불을 꺼뜨리는 팀이 승리. 불모질 못지않게 조절을 잘하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다. 자, 이번 라운드 바람을 잘 피는 사람이 매우 유리한 경기입니다. 이름하여 몸 불모질. 그 솔직하게 진짜 우리 여우본색 팀끼리니까 자, 솔직히 딱 눈 감고, 다 전원 다 눈 감고, 네. 눈 감고 솔직하게, 어? 솔직하게 나는 바람을 한 번이라도 펴본 적 있다. 진짜 솔직하게 남자친구 사귈 때. 하나, 둘, 셋. 아, 알겠습니다. 나는 남자친구를 사귈 때 바람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아, 알겠습니다. 나는 사귈 남자친구가 없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알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창피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눈 뜨시고. 네. 진이 양, 그렇게 어려운지는 몰랐습니다. 예. 아니, 진이 양, 이렇게 이쁜데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요? 응? 어? 화장을 벗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정말 바람둥이다. 바람 잘 핀다. 여기서 지금 답이 양. 셋 중에서 누가 바람 제일 잘 핍니까? 아, 유라 양? 인정하시지? 네. 유라 양, 마이크 좀 잡고. 왜 이렇게 네. 바람을 피? 바람 많이... 아니요, 저희 어머님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남자를 만나봐야 한다는 그런 일념 안에서 제가 그렇게 많은 남자를 이렇게 많은 남자를 만나봤습니까? 예. 진짜 많은 남자를 만나봤습니까? 앞으로도 많이 그냥 사귀고. 지금 현재 사귀는 사람은? 없어요. 없잖아요. 예. 그 남자들이 다 그걸 알고 등을 돌렸군요. 네. 예?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왜? 바람피다 걸려서. 아, 본인이 바람 피다 아니요, 걸려서? 남자친구가요, 이번엔. 남자친구가 바람 피다 걸려서? 예, 야, 용서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아. 정말 용서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하세요. 카메라 보고 오세요. 2번 카메라 보고. 당신, 아유, 잘 살아, 어? 참, 나 같은 여자 드물어, 어? 잘 살아, 진짜. 아쉽다, 진짜. 남자가 꽤 괜찮았군요. 아이고, 제 스타일이어서 한재석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겨가지고. 아, 그랬었습니까? 잘생겼었군요. 아주 잘생겼어요. 아주 잘생겼는데 바람을 폈군요. 아, 알겠습니다. 네. 뭐 그냥 본인의 뭐, 그, 인과 응보지요, 뭐. 네. 아,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누구? 소미양?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네. 소미양은 그, 바람 핀 적 없습니까? 네. 아, 앞으로도 열려 정신으로? 그건 생각해볼 거예요. 생각해보고? 예. 필 겁니까, 바람을? 그, 생각이 기운다면요. 생각이 기운다면? 네. 바람을 피겠다? 네. 알겠습니다. 셋 중에서 누가 제일 바람둥입니까? 나나양? 나나양 왜 이렇게 바람을 핍니까? 아,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한 사람한테 정 붙일만 하면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도 괜찮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더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또 그 사람한테 가고 그럴 겁니까? 옮겨 다니진 않고요. 잡고 있는 거 놓지 않고 다 잡죠. 잡고 있는 상태에서. 아, 그러니까 잡고 있는 걸 놓고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얘도 사귀고 예. 이렇게 사귀고.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킬링TV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라양서부터 시작하죠, 유라양. 첫 번째 고전, 청룡팀 유라. 잘 해보셨죠, 몸풀무질? 준비, 제한 시간 있습니다. 준비, 시작! 갑니다! 오! 이야! 도전 백요팀 나나 시작하세요. 세개 끄고 안 꺼집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오우 한방에 안타깝습니다.
번째 도전, 청료팀 다빈. 시작하세요. 역시 한 방에, 오, 웬일입니까? 화이팅, 화이팅. 아, 박수 한번 주세요. 16개. 네 번째 도전, 백료팀 희선. 시작! 가세요! 와! 이야! 다섯 번째 도전, 청룡팀 지니. 자, 이제 지니 양의 순서입니다.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멋지게 시작하세요. 웬일입니까 지니 양. 아, 열심히 했는데요. 여섯 번째 도전, 백류팀 서미. 준비. 서미야. 화이팅. 시작하세요. 와. 오, 작전이 새롭습니다. 47대 44로 힐링TV의 승리입니다. 4라운드 스피드 따따붙다. 스피드 따따붙다. 먼저 1차전은 팀별 게임으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앞으로 나와 MC가 보여주는 노래 제목을 보고 설명을 하면 나머지 사람이 맞춘다. 통과할 수 있으며 제한시간 3분 내에 많이 맞힌 팀이 승리. 두 번째 2차전은 양팀이 같이 하는 종합전으로 노래가 나오면 그 노래의 가수와 제목을 맞춰야 한다. 양팀 모두 답을 말할 수 있으며 답을 맞힐 때에는 앞구르기를 한 후 팔을 들고 정답을 외친 후 답을 말한다. 제한시간 5분 내에 많이 맞힌 팀이 승리. 자, 이번 라운드 스피드 따따붙답니다. 아, 지금 중간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850대 700, 킬링TV가 150점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여기서 아주 큰 차이로 좀 승리를 해줘야 이길 것 같습니다. 모모TV 화이팅 한번 해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끝입니까? 자, 울트라 광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받으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킬링TV하고 무모TV하고 자리 바꾸겠습니다. 자, 킬링TV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 청룡팀. 자, 다빈양 준비? 제목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준비합니다. 시작! 송관. 아, 네, 참 특이합니다. 네. 자, 왜 이럽니까? 쿨 노래. 남자 둘, 여자 하나. 쿨 노래. 아로마. 아니야. 아로마. 아로마. 예, 아로마. 빨리. 가까이 오세요. 자. 넌 나를 쉽게 봤어. 그렇진 않니? 한 글자. 넌. 오케이, 자. 가까이 오세요. 디디디디디디디디. 너무 어렵다. 원맨쇼입니다, 원맨쇼. 괜찮은 거니? 조성모의 아시나요? 아니. 최고. 오케이.
뒤돌아보면 그리움은 노랗게 서울 아니야 나 노란 선수 오케이 해진한 가까우세요 네 그늘 만났어 인창정 따라라라라라라 아우 유대한테 추노래 노래가 아니라 아우로 마치네요 자 통과 어렵습니다 노래가 네. 네, 통과. 노래가 어렵습니다. 가까워요. 나 사랑했다, 김장훈의. 나는 남자다! 난 남자다, 오케이. 가까워지고. 날 만난 남자친구. 가까워서 만나! 예. 그냥 뭐, 그냥 뭐. 네, 너무 예뻤다! 그냥 예뻤다! 예, 오케이. 가까워지요. 다라다라라, 주디.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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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모션. 잠깐 오세요. 네? 아니야 난 괜찮아. 아 자자. 아 아니야 난 괜찮아. 버스 안에서 네 갑니다. 네. 보이지 않니 너에게 숨어서 바람이 피해. 어 누가? 뭘 생각해 봐. 생각. 고민. 아! 야 이거 못 맞히네. 자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인정합니다. 자, 계속 가까이 오세요. 네. 오케이. 아, 너무 어렵다. 아, 11개.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팀. 두 번째 도전, 백여우 팀. 자, 우모 팀이 잘해주세요. 시작합니다. 몰라, 이 노래. 자, 들어가세요. 자, 갑니다. 계속. 자. 몰라, 이 노래를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 계속. 당신 너무나 예쁜 당신. 셋! 오케이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왜 안 뜁니까? 네 들어오세요. 빨리 초찬이의 피어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컨실코코 오가니. 오케이 오해피. 자 갑니다.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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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자. 자. 들어가세요. 그렇죠, 들어가세요. 나와! 이건 알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 전해줘. 네, 안 된다고 어떡하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자, 갖고 오세요. 이승환의, 한 사람이야. 이승환의, 덕분에. 오케이. 어우, 동작으로. 갑니다. 갖고 오세요. 스치는 바람이. 오케이. 나와서 들어오세요. 자, 다음. 자, 좀 옛날 노래가 나오네, 여기는. 그럼 그 300마리.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합니다.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오케이, 잠깐. 가까이 오세요. 자, 계속합니다. 영화 보는 거 이문세. 조조아리. 오케이, 자, 갑니다. 계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 순서대로 나오세요. 자, 가까이 오시고.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 빠디라리라 쿨 빰빠람빰 빰빰빠라바라 마포동점 뭐 있잖아. 아니야. 내가 답답합니다. 자, 계속 가까이. 오, 놀라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다시 태어났다. 윤종신 뭐지? 다시 태어났다. 아, 한생. 한생. 오케이, 갑니다. 자, 계속. 들어와, 들어와. 아, 웬일입니까 이거. 네, 시간은 팍팍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 말해줘.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홍경민. 흔들려. 오케이. 아, 웬일입니까? 이름만 말해도. 자, 이름만 말해도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괜히나 진청을 왜 얘기합니까? 자, 계속. 자, 계속.
지금 슬픈 내 모습 밖으로 나가버리고 마지막 곡으로 오케이 자 들어갑니다 럭셉 저 슬픈 미쳐 오케이 자 어? 들어가세요 나나야 지금 나와서 좀 아무것도 못하거네 가까이 오세요 엄마에게 선물 오케이 자 자 맨 마지막 아 달팽이 아 14문제 승리TV가 11문제 모모TV의 승리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종합전입니다 아 여기서 승부가 날 확률이 있습니다 잘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음악 듣고 하겠습니다 앞구르기를 먼저 하셔서 정답 외치시면 됩니다 준비 음악 주세요 오케이 정답 음악 스톱 자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전 정답입니다 오케이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전 정확했습니다 아 조금 빨랐습니다 자 두 번째 음악 주세요 아, 정답 빨랐습니다. 희선이 양의 발. 시간이 예? 시간이 오는데. 누구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선이. 뒤. 희선이. 희선이. 정답. 유라야, 다시 또. 유라야. 희선이의 시간이 흐른 뒤. 뒤 땡. 시간이 흐른 뒤에. 뒤에 땡땡 다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세요. 다 아니다. 다 들어가세요. 자, 나나요? 정답. 정답.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뒤에 아닙니다. 자, 시간이 흐른 뒤에. 예? 정답. 뒤에 시간이. 시간이 후 후에 후에 후 정답입니다 가민양 후 네 후까지 인정합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세 번째 노래 들어갑니다 음악 주세요 정답 그리고 정답 오케이 이거 뒤에 뿌였고요 오 소미야 엄청 빠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0.5초도 안 걸려요 대단합니다 자 다음 음악 주세요 소미 정답 소명 저기 그 정답 김지혜 네, 딩동 정답입니다 아~ 들어가시고 김지혜 몰래 한 사람 좋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아~ 오케이 스톱 소미 신승은의 이목구리 미친데 정답입니다 오, 엄청 빠릅니다 소미야 오, 놀랬습니다 지금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썸! 네, 왔어! 슬로키의 사랑과 의정 사이. 정답입니다. 어, 소미양 독주체제입니다. 자, 음악 주세요! 왔어! 답답, 축제! 저기, 1과 2분의 1! 정답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 어색해진 와! 이면의 이병일 찬송! 정답! 정답, 답 있냐? 이병일기! 자, 이병일기 땡! 자, 소미양 뭐? 이병일 찬송에서 김민호. 정답입니다. 아, 오케이. 네, 대단합니다. 아, 내가 시키면 하세요, 대답을. 네, 자, 계속 갑니다. 음악 주세요. 김경호의 정답. 정답? 김경호의 금지된 땡! 오케이. 자, 다음 올라오세요. 오케이. 김경호의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다시, 김경호의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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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정답입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도대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이렇게 때리는 사람들. 네, 좋습니다. 지금 아주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갑니다. 음악 주세요. 예! 정답! 무슨 사랑을 할 거야? 정답입니다. 다빈양. 정말 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멋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 음악입니다. 음악 주세요. 소미 빨랐습니다, 소미! 제키 뽕상공사!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제키의 뽕상공사. 이거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오케이, 소미! 소드클럽에! 정답입니다. 갑니다. 음악 주세요! 다빈! 5, 4, 3, 2, 1, 땡! 다음! 땡! 소미! 소미 뭐라고? 정답! 다시 소미에게 기회겠어 소미! 다빈이 정답입니다. 들어갔어요. 자. 다빈이야? 한번 틀렸으니까 기회가 저쪽에 있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음악 주세요!
김영호! 김영호! 네? 정답입니다, 정답. 왜 다 아니네? 아, 지금 중간 점수 몇 개 맞춰서 살짝 볼까요? 몇 개? 어, 모모TV가 한 2개 정도 더 맞췄네요. 자, 계속 갑니다. 아, 음악 주세요. 아, 저기! 어, 가빈양? 일단 정답. 정답! 어? 플란다스에게. 누구? 이승환. 정답입니다. 아, 오케이. 야, 많이 따라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오랜만에. 야! 자, 또 다시 가겠습니다. 너무 똑같았어. 자, 뛰세요! 아! 밥 있냐? DJ 디오씨의 신다. 신장동 떡볶이. 땡! 아! 안 돼! 어, 정답? DJ 디오씨의 허리케인바. 정답입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자, 이번 경기 6-9 모모TV의 승리입니다. 오! 아, 정말 이렇게. 아, 잘 즐겨봤습니다. 이제 최종 승자입니다. 이기는 팀은 연승으로 가고요. 지는 팀은 이제 안녕이 되겠습니다. 950-900 킬링TV의 승리입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